오늘 아침에 많이 놀랐죠? 네. 네? 엄마 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? 미안해요. 오늘 아침에 준영 씨 멱살 잡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. 네? 거기가 마음 씨네 집이에요? 아니 그럼 아침에 저 대신 해명을 해줬어야죠. 미안해요. 제가 그러지 못할 사정이 조금 있어서. 무슨 사정이요? 엄마? 구준영 씨! 네? 저는 준영 씨가 도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유도해서 도망친 거 아니거든요. 그래도 준영 씨가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직 캐릭터가 좀 약하긴 하네. 그리고 그때그때 작가 편의대로 전개에 맞춰서만 대사를 쓰고 있어. 맞아요. 아 맞아. 아까 그렇게 말씀드릴걸. 엄마함 씨 약점이 이제 뭔지 알겠네. 네? 신대로 작가 때도 그렇고 작가에 대한 감정이입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열정적으로 일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 오히려 엄마함 씨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. 인정해요. 그치만 구슬아 작가님을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있게 대해줄 수 있었잖아요. 저는요, 권PD님이 신인 작가들을 너무 소모품 취급하는 게 그게 속상한 거예요.